아름다운 왕비. 이거 차이가 아니에요? 이거예요. 사자 굴에서 건져지다. 사자굴에서 건너지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적들의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적들은 예루살렘을 파괴한 후 많은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나라인 바빌로니아로 끌고 갔어요. 불순종했대, 조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적들을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적들은 예루살렘 파괴 후 많은 유다 사람들의 나라인 바빌로니아로 끌고 갔어요. 저가 만들었어요. 만든다고 해요. 다니엘도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그는 바빌로니아에서 높은 지위의 사람이 되었어요. 다니엘을 미워한 지도자들이 다니엘을 해치려고 새로운 법을 만들도록 왕을 설득했어요. 그 법은 백성들이 오직 다리우스 왕에게만 기도해야 하며 이를 어기는 자는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내용이었어요. 다리우스 왕도 이 법에 찬성했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축복하셔서 바빌로니아의 높은 지도자로 만드셨어요. 틀려요? 다니엘을 위한 지도자들이 다니엘을 해치려고 새로운 법을 만들도록 한 왕의 상대에게 했어요. 그 법은 백성들이 해야 하며 이름을 어기는 자는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내용이었어요. 다리우스 왕도 이 법에 찬성했어요. 그다음에 볼게요. 하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을 체포했어요. 왕은 그제서야 지도자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법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다니엘을 좋아한 다리우스 왕은 그 일로 인해 매우 슬퍼했어요. 하지만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이 체포했어요. 왕은 그제서야 지도자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법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다니엘은 좋아한 다리우스 왕은 그들 일을 인해 매우 슬퍼했어요. 하지만 결국 얘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며 다니엘에게 다가왔어요.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어요.
그 천사는 사자들의 입을 막았어요. 그 덕분에 다니엘은 다치지 않고 무사히 밤을 보낼 수 있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로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졌나요? 네. 새벽이 되자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이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자굴로 찾아봤어요. 다니엘이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왕은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꺼내주었어요. 모든 것을 알게 된 다리우스 왕은 다니엘의 적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그러자 사자들이 그들을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어요. 다리우스 왕은 그의 백성들에게 다니엘이 섬기는 능력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것을 명령했어요. 모든 것을 알게 된 다니엘스 왕은 다니엘의 적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그러자 사자들이 그들을 한 입 꿀꺽 삼켜버렸어요. 다리스 왕은 그의 백성들이 다니엘이 섬기는 능력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것을 명령했어요. 다니엘이 굴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의 천사는 어떤 동물로부터 그를 보호하였나요? 사자요. 사자. 오늘은 사자굴이 견뎌줬다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